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생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성 없는 금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 생명들은 위의 것을 찾는 생활하는 생명들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과 더불어서 다시 살리심을 입은 생명들은 위의 것을 찾는 생명들인데 위의 것을 찾는 생명들이 4절 말씀처럼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너희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 모시고 시온산에 강림해서 이 세상을 심판할 그런 영광스러운 변화성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생명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구한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생명들입니다. 아멘. 곧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땅의 것만 마치 짐승이 코 킁킁대면서 땅의 것만 찾아다니듯이 그냥 먹잇감만 찾아다니는 것이 짐승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런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버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신처럼 숨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약적인 개념에서 우상이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은 여러 가지가 물론 있죠. 인물을 우상하고 죽은 자를 우상하고 뭐 특정한 어떤 뭐 세상에 유명인을 우상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허탄한 신화 속에 나오는 허탄한 것들을 헛개비들을 우상하고 그런데 지금 이 현대에 이르러서 가장 많은 인간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이 뭐냐면 바로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돈, 재물, 세상의 것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온통 뇌물 봉투에 언론이나 뉴스에 시끌벅적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이 뇌물 봉투 때문에. 여전히 가장 자신들이 깨끗한 척,
가장 정의로운 척, 가장 민주적인 것처럼, 민주적인 척. 그렇게 그런 행태를 보여왔던 그들의 그런 민낯, 그런 아주 가증하고 탐욕스러운 그런 민낯이 그 뇌물봉투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물론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아니했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웬만큼 알았지만 그런 증거들이 이제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게 이 나라 정치권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소위 백성을 이끌겠다고 하는 그런 지도층,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백성의 고열 같은 그는 세금을 마치 거머리가 피 빨아먹듯이 세금 빨아먹으면서 백성이 군림하면서 그것도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왜 그런 녀석들이 돈봉투를 돌리면서 그렇게 부정선거를 했을까요? 그게 권력이거든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 권력 얻어서 뭐 하려고? 세상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누리려고. 세상 것 누리고 싶어서 세상 것을 움켜쥐고 그걸 다른 이에게 빼앗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뇌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정치 것뿐입니까 어디? 교권도 마찬가지요. 종회장 선거, 노회장 선거에 돈봉투가 왔다 갔다. 대의원들에게 봉투 돌리고.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 한국교회의 민낯이었어요. 뭐 농협 조합장 선거 하면은 뭐 누수에 종종 나오잖아요. 조합장 선거에 돈봉투 거래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썩어지지 않는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이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탐심 때문에, 탐심. 탐심. 그래, 이 세상 인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진리에 속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면은 거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인류의 역사를 보실 때 우상으로 보여줬어. 이 인류의 역사가 딱 우상이다. 하나로 하나님이 딱 보여주셨습니다. 신상으로. 그러나 결국은 산에서부터 뜨인 돌이 나와서 우상의 발목아지를 쳐버립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상화된, 우상 섬기는 이 땅의 인간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림주님으로 오셨을 때도 그때 당시에 종교인이라고 했던 자들, 교권을 잡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혹독하게 탐욕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이 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유월절 지키시려고, 유월절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올라가셨을 때 그 외식하는 자들, 소위 지도층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가장 신랄하게 혹독하게 책망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이게 소위 말해서 백성을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어요. 서기관들은 그때 말씀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서기관들의 모습, 바리새인,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 그러니 겉은 얼마나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경건한 척, 이마 옷깃에 그냥 하나의 말씀을 도배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사람 앞에 문안 밖에나 좋아하고 거룩한 척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이런 자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야 돼. 그래, 밖만 깨끗한 거. 겉만 깨끗하게. 그게 외식이에요. 바깥 외자 꾸밀식. 겉만 꾸미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대접의 겉은 깨끗이야 돼. 그 안에는, 그 속은 탐욕으로 그냥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든 교권이든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그냥 돈이, 재물이, 세상 것이 세상 최고의 우상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정치인이란 자들이 돈봉도 돌리는 게 그게 전부 그의 결과는 그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욕심을 움켜쥐기 위해서 권력을 잡아가지고 세상의 것을 자신들이 누리겠다는 거 독점해서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뇌물 동봉투로 퍼진 겁니다. 정치권이든 교회 안에 교권이든 어디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받은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해야 되지 이성 없는 금수와 같이 땅의 것이나 그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물론 마태복음 13장에도 있어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가복음 4장 19절에 세상의 염려, 죄리예요.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난주일에 여러분들 들었죠. 오늘 걱정도 다 하지 못한 인생이 왜 내일 내년 50년 60년 걱정하냐. 오늘 걱정도 다 못하는 인생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인즉슨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뭐예요? 사실은 물질이요. 세상 것들. 돈, 세상, 물질. 세상의 염려와 죄리. 죄리가 뭐예요? 물질 아니요. 재물. 죄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그러니까 욕심. 이걸 다 합해서 그냥 한 단어로 욕심이에요.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름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열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돼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런 열매를 맺지를 못할 생명들은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욕심이 있으면은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욕심이 그래 가로막아버려. 결실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탐스러운 그런 처음 익은 열매로 연결해서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알곡으로. 아멘.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버려. 햇빛같이 내려 쏘여주시고 담비와같이 이슬을 볼 때 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아버리는 것. 욕심이. 세상 것에 대한, 땅의 것에 대한 욕심이.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는데. 결실하지 못하는 것. 또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 당하는 것 역시도 똑같아요. 원리가. 다 욕심이에요. 욕심.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이 시험을 당하냐.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어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 때문에 그냥 시험을 당하는 거야.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할까 말까? 하나님의 걸 마땅히 드려야 함에도 내가 십일조를 드려야 말까? 이거 십일조를 온전한 십일조를 내 수입 전체에서 십일조를 드려야 될까? 아니면 이것저것 떼고 그냥 하는 신용이 날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하고 결실치를 못하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에요. 그래,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 왜 사람들이 정말 희한할 정도의 그런 사이비나 이단 집단에 빠집니까? 사실은 그런 세밀하게 그걸 파악해보고 그런 군원을 거들 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정말 저렇게 작은 거 하나에라도 그렇게 충성되고 성실한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뭔가 큰 뭐 사람들 하는 말로 무슨 뭐 대박? 요즘 사람들 하는 말로 그런 것이나 기대하는 그런 자들이 그런 잘못된 곳에 빠집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끌려서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받은 것은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전부 자기 책임입니다. 처음에는 좋아하라고 미혹받아서 거기 가서 뭔가 하늘을 날 듯한 그런 환상에 환각에 빠져있다가 그게 이제 환상이 깨어지니까 그런 책임들을 다 사이비 교주한테 돌리고 자신을 미혹했던 그런 자들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한 가지 죄를 더 하는 거예요. 인생에 뭔가 미혹을 받은 것은 그건 100% 자기 책임입니다. 다 욕심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시험을 당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다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 구절을 보면은 욕심은 곧 사망이다. 욕심이 잉태하잖아요. 잉태는 과정이 죄를 낳는 것도 과정.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 그러니까 곧 욕심이 고루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인생들이 특히 이제 이방인들은 어떤 소망이 없다 보니까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안 가진다는 게 이상하죠. 소망이 없는데 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런 욕심과는 거리가 멀어야 돼요. 왜?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곧 욕심이 결국은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안에 뭔가 욕심이 잉태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미 사망의 길로 들어섰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영상으로 듣는 생명들이라도 자기에는 뭔가 욕심이 시작이 됐다 가면은 죽을 길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 육적으로 비하면 암세포가 이미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뭔가 심령 안에 욕심이 어떤 품어지기 시작을 하면은 욕심이 잉태한 게 죄를 낳아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죄라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죄를 한번 지면 그 죄를 짓는 맛에 계속 짓게 돼요. 그 죄가 장성이 막 커야 죄가 한번에 조그만했던 녀석이 죄가 북대기가 키고 커지고 키가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 안에 뭔가 욕심이 시작이 되면은 곧 그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은 욕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살고 싶으면 욕심 버려라. 죽고 싶으면 계속 욕심 품고 있어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뭐 예수님 다시 오실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전하고 가르치고 믿고 지키고 나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기본적인 말씀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인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인격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죽음을 의미한다. 죽음. 죽기 싫으면 욕심 버려라. 일사가 빠진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걸 답습하고 이 학습효과가 무섭거든요. 학습효과가. 누가 뭐 유명하다. 어떤 지도급에 있다. 뭐가 그런 사람이 뭘 하면은 그걸 그냥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유명한 어떤 재벌회장이 무슨 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 옷 사서 입고 싶고. 그 인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다 자기는 자기의 그릇과 분량이 있어요. 자기 형편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는 같지 않아야 돼요.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하늘의 소망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받을 것이 있거든요. 주님 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같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살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생명들. 그게 실제로 부자연스러워요. 세상 사람처럼 산다는 게. 이사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탐욕스러운 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개. 개라고 표현을 개. 개 새끼들. 탐욕스러운 자들을 개. 우리 이사야 56장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이사야 56장 9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탐욕스러운 자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러니까 여기서 있던 짐승들은 오교를 하려는 때 이제 발광을 하게 될 황충이들이요. 황충이 떼들이요. 또 북방의 붉은 짐승의 세력들이요. 짐승은 남방에도 있고 북방에도 있어요. 북방이 짐승이 북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남방 짐승들도 말씀했어요. 들의 짐승들아, 삼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켜버리라. 누구를 삼키라는 거냐? 10절에 그 파수꾼들은 소견이요. 여기서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자들, 소위 말해서 종교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뭔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자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다 무지하다는 거. 다른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벙어리 개라는 거, 벙어리 개. 짓지 못하는. 능히 짓지 못하면 다 꿈꾸는 자.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 비몽사몽하냐. 호황된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단 물질만 빨아먹으면서 세상 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환각 상태에 있어가지고 꿈만 꾸고 있는 이런 자들. 그리고 누운 자요. 하나님의 일을 뭔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번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이런 모습이 없고 그냥 누운 자요. 잠자기만 좋아하는 자요. 잠자는 자. 자는 자요. 어찌미요. 자는 자요. 어찌미요. 요나처럼 뱀이 창에 들어가서 밖은 그냥 풍랑에서 배가 다 부셔질 지경인데 깊은 잠에 빠지는 요나처럼 잠자기를 좋아하는 이런 자다. 11절에 이런 자들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개. 개, 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는 거. 그러니까 왜 이런 자들이 이런 모습을 소경이고 무지하고 짓기 싫어하고 잠만 자기 좋아하고 놀러 다니기나 좋아하고 놀기나 좋아하고 이런 모습을 보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다는 게 욕심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나 뭔가 이렇게 바라고 세상 것이나 취하고 세상 것이나 받으러 세상 것이나 누리려고 세상 것이나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정말 파수꾼이 파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적군에서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파수꾼 노릇 제대로 하지 않아요. 소경이요. 또 뭔가 위급한 상황을 봐도 짓지를 못합니다. 지르려고 하지 뭔가 좀 경고를 주고 각성을 열려고 하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나 그냥 하는 거예요. 짓지 못하는 개. 왜 그러냐?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탐욕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면
교인들 도망간다는 생각. 왜 교인들 도망가는 걸 걱정할까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 때문에 결국에는. 교인들이 헌금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헌금 덩어리. 바른 말씀을 전해가지고 바로 가르쳐주고 사람 좀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고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할 그런 생명을 만들어주려고 이런 생각들은 없어요. 그냥. 다 욕심 때문에 욕심. 욕심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면 촉한 줄을 알지 못하고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그 양이 큰지 음부가 그렇게 촉한 줄을 알지 못하지 욕심이라는 것이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제일 큰 배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배입니다 배 욕심이라는 배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에요 몰각해 그만 깨닫는 것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가 어떻든지 몰각한 목자들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면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자기 이익만 그냥 도모하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주머니에 채워볼까 어떻게든 내가 집에나 내 집에나 뭐나 쌓아볼까 이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이요 이 개새끼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한 자들 탐욕이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개라고 했습니다 개새끼들 그러면 욕심이 발산하는 모습이 뇌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계기가 뇌물 봉투 보고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비단 그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그냥 욕심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복음의 문을 막고 복음의 빛을 가리고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되고 고귀한 사명도 내 팽개쳐버리고 그냥 세상에 무슨 이익이나 따라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욕심에 발산하는 모습이 이렇게 뇌물로 나타나는데 뇌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8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사람이 눈을 흐리게 버립니다. 뇌물은. 그리고 우러운 자의 말을 굳게 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말, 진리, 진실이라 할지라도 성경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까지 뇌물에 의해서 그냥 뒤집어 버렸어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얼마나 인류에게 기쁨을 주고 큰 복된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뇌물로 뒤집어버린 놈들이 바로 유대 교권들이었어요. 뇌물로. 뇌물이라는 게 그렇게 유력이 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물을 줄려가고 뇌물을 받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에게 욕심이라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을 이용해가지고 타락한 본성을 이용해서 뇌물이 통하겠지. 욕심. 욕심이 있기 때문에 뇌물이 통하는 거예요. 이 나라 정치인이라는 자들의 수준이 기껏해야 뇌물 봉투나 주고받고 거래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교권도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전부 돈, 돈하고 관련이 있어요.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한 게 뿌리, 일만 모든 악의 근원이 돈, 재물, 욕심이라는 거예요. 돈. 모든 악의 뿌리가 다 돈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욕심. 이사야 1장 23절. 이사야 1, 2, 3.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한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폐역해서 도둑놈들하고 짝하고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그래요 정치인이라는 자들이 전부 도둑놈들 같은 놈들 다 뇌물을 사랑하고 전부 뇌물을 사랑하는 놈들이라는 거 다 뇌물을 사랑합니다 사례물을 구하고 뭔가 사례물이나 구하려고 백성에게는 뭔가 제대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사례물이나 그냥 구하려고 그래요. 고아를 신혼치 않으면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다. 그러니까 약자를 위한다는 그런 명분은 그냥 허울 좋은 명분뿐이요. 뭐 약자를 뭐 어쩌고 저쩌고 약자를 전부 그런 걸 명분을 이용하죠. 결국은 자기 배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 수작인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이 났어요. 네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같이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사람을 구하고 고아를 심은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며 약자를 이해한다는 말, 호울주는 말뿐이라는 거.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욕심을 초월하기 어려워요. 그럼 누가 욕심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는 그런 은혜를 받아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고는 세상껏 그 유혹 물리시키기가 참으로 어려울 겁니다. 세상 유혹 물리시키기가, 뿌리치기가, 욕심. 물질에 초월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고 진짜 믿음 있는 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왜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은혜를 입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이 세상 것에 집착하는 자들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없는 생명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욕심은 결론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사망.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을 자들. 결국에는 결론이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나 그렇게 밝히고 욕심의 배나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죽을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영원히 살 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 위의 것을 찾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생명들. 죽을 자들은 그냥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미가 3장 11절 말씀 봅니다. 미가 3장 11절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함. 자, 두령, 우두머리, 지도자는 뇌물. 뇌물을 목적으로 재판해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은 삭. 그러니까 뇌물이나 삭이나 다 돈입니다, 돈.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고. 그 선지자는 돈을 해요. 그럼 뇌물, 삭, 돈. 그러니까 하나같이 사회 어느 분야이든지 전부 그 포커스가 돈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돈. 두령도 뇌물에서 재판하고 제사장도 학술에서 무슨 목회한다고 하면서 그 중심은 그냥 돈, 뭐 세상 물질을 어떻게 모아보려고 이 생각이나 그런 목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그냥 목적하는 것도. 선지자 돈, 돈.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그게 겉은도 하나님 잘생겼다고 거룩거룩 하는 척하고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런 가증한 소리를 짓거린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다. 그게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요. 예루살렘에서 독한 숙물이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에게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독한 숙물이. 아 재앙 없어. 평화뿐이야. 앞으로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다 중심은 뭘 위하면서? 돈, 돈, 재물, 세상 거. 자기의 욕심의 병만 채우려고 하면서 재판다고 교훈다고 점도 친다는 거예요. 전부 돈, 욕심. 욕심이 사람 죽여요. 욕심이. 욕심이 사람 죽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은 결국 사망이라니까 욕심은. 그게 성경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탐욕적인 자들이 아주 경멸스럽게 말씀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개라고, 개새끼들이라고. 예. 탐욕스러운 자들을.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천만이 쓰러지는 재앙의 날이 앞으로 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이 돼서 우리가 굵은 배워서 사랑에 불타는 심령을 가지고 두 우정이 14만 4천은 입맞은 종들이 되어서 전사님을 받아 눈물의 경고를 통해서 외치다가 택한 백성을 깨워주고 살려내서 첫택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사명을 한 생명들은 예수님 공중 재림할 때 올라오라는 음성을 두고 들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계시록 1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런데 그들의 전도를 듣고 이제 초대교회에서 보호를 받았다가 새 땅에 축복을 받을 종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에 가는 계급 차이가 확연하게 이제 크게는 두 부류예요. 또 거기서 세밀하게 이제 다 상급에 행함에 따라 상급은 물론 천차만별로 다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다 천차만별로 다르지만은 특별히 두 부류, 두 신분, 왕권 받은 또 일반 종족 백성. 근데 주님 나라에 들어갈 종족,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자격 요건을 말씀하실 때 뇌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33장 15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33장 15절. 자, 환난 날에 보호를 받을 생명이 되기를 원한다면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 뇌물을 받아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뇌물을 주는 자들도 자기가 뭔가 욕심을 읽어보려고 뇌물을 건네는 거고, 받는 자들도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뇌물을 받는 거예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이런 자가 돼야 그래도 종족이라도 되어서 주님 나라 들어갑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들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것을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 그러니까 앞으로 천만 예수들은 지향내라도 물과 양식을 공급받는 이런 보호라도 받으려면은 뇌물 받지 말고 욕심 버려라. 위에 것을 찾는 생활을 해라. 왕권은 고사하고 종족이라도 되어서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라도 씻어가지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욕심 버려라. 뇌물을 멀리해라. 버려라. 그리고 섬기는 생활을 해라. 베푸는 생활을 해라. 말로만 아니라 진짜 약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선을 행해라.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의 사람들이냐면은 결론으로 말씀하자면 욕심이 없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생명들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이 세상 것과 육체적인 것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래, 이 육체. 육체의 이런 정욕적인 거, 그리고 욕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생명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부터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뭐예요?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죽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냥 욕심이 죽어버린 생명들이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 그렇다면 욕심이 살아있는 자고 욕심이 한없는 자들 어떤 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맞죠? 네. 욕심이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니까.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생명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욕심 6장 2절 말씀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런 생명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